부모님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거래처의 선수를 보낸다. 내가 친분이 있으니까 그 팀에 보낸다.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어느 팀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팀이 좋은 팀이고 내가 가는 팀이 정말 훌륭한 팀이다라고 하시다가 뭐 안산더 베스트 잘 하는데 생각보다 진학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17년도 친구들이요. 일단 기본적인 클럽 때는 나가면 거의 다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리그도 권역 주말리그도 준우승 했고요. 그리고 노현우 형인 노선우 선수가 그때 당시에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에서 광역 영재까지 선발돼가지고 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남들이 외부의 시선을 봤을 때는 다 뭐 프로사나 팀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일반 중학교로 가다 보니까 애들은 투지도 좋고 인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한데 진학은 꽝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모든 잘하는 선수는 무조건 프로사나를 가야 되고 이런 인식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저희는 뭐 프로사나면 너무 좋겠지만 프로사나에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데 굳이 어렵게 광고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보낸다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팀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팀이 좋은 팀이고 내가 가는 팀이 정말 훌륭한 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차피 1학년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가 메인이 아닌 2년이나 시간을 지나고 나서 3학년 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좋은 팀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명받았어요. 네. 내가 가는 팀이 좋은 팀이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진학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혹시 막 그런 쪽으로 감독님께 상담을 요청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소통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팀은 6학년 이제 동계 훈련이 지나고 2월에 한 대회가 춘계 대회를 치르고 나서 3월부터 진학 상담을 해요. 그래서 진학 상담은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누고요. 네. 1차 때는 부모님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아이가 축구로 진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가족 회의를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느끼죠. 나보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 친구들처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도전하는 친구. 나는 그 친구보다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축구를 좋아하니 이제 다른 축구 쪽에 이제 다른 미디어 쪽이나 뭐 지도자 뭐 체육 관련된 걸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회의를 하고 오시면 이제 토대로 이제 말씀을 나누죠. 그 다음에 2차 전까지 상급 학교 감독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랑 가족끼리 잘 선택하셔서 결정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1차, 2차를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뭐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감독님이 계시면 오셔가지고 부모님들이랑 직접 면담을 하시고 그 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3차 때 최종 결정 부모님이 직접 하시죠. 네. 2차까지는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되는데 네. 3차로 또 이제 진학 상담을 하실 때는 네. 마지막에 최종 결정할 때는 감독님이 네. 이 부모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나요? 중학교 감독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요. 저희 부모님들 중에 여태까지 보시면 부모님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경우가 거의 80, 9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A랑 B랑 있는데 A라는 중학교, B라는 중학교 팀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중학교 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 아니 아니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둘 다 나고. 네, 둘 다 너무 좋으시고 네. 팀도 좋고 너무 좋다. 근데 저희는 결정을 못 하겠으니 감독님이 결정해 주세요 라는 분도 간혹 가다 계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리 가세요 보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다 뭐 이게 장단점을 얘기해 주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그 진학을 하고 나면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를 듣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다 선택을 했으니까 갔는데 생각처럼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은 그때 어차피 그 전에 보기들이 있었잖아요. 1번, 2번, 3번 뭐 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나와서 또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네. 다 선택하셔가지고 뭐 어차피 본인들 현명하시니까 잘 선택하셔가지고 당연히 뭐 단점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다 좀 장점을 좀 보완 더 해가지고 잘 뭐 융화해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 중학교 감독님들이 이 6학년 안산 더 베스트 6학년 선수들이 잘한다 하고 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감독님께 그 좀 어필을 하나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경기를 한 경기 두 경기 보시고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 감독님들이 여러 경기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 뭐 워밍업하는 모습도 보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도 보시고 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고 나서 저랑 이제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 근데 감독님 보시기도 저와 비슷하게 관점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단점이고 저런 부분이 장점인데 우리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겠다. 한번 우리 팀에 조금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가 아니라 부모님을 한번 만나뵙게 하겠다. 그래서 감독님이 직접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러니까 보통 이건 이제 강남형 감독님만의 방식인 건데 네. 다른 분들의 방식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교육팀 감독님께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그 감독님이 감독님과 대화를 해서 이 선수가 우리 학교에 올 수 있게 조금 얘기를 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팀의 감독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선택을 못 하시니까 감독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감독님께서 판단을 하셔갖고 A라는 B 중학교의 장단점을 생각했었을 때 내가 가르친 제자니까 이 제자가 이 팀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부모님께 거꾸로 역제안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이 친구가 감독님의 말을 믿고 그 팀의 중학교를 예를 들어 갔었을 때 부모님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감독님의 유리한 선택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감독님의 그런 어떤 조언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적응을 잘못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불만이 어디로 가겠어요? 보통 감독님한테 간단 말이죠. 근데 내 제자가 잘못되라고 그런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지도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감독님께서 지금 하시는 방식이 나중에 돼서 이 감독님과 부모님들 간의 어떤 그 의견 대립이라든지 나중에 돼서 일을 봤었을 때는 저런 방식의 소통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의 소통이 아닌가. 다 오픈을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러한 방법을 원래부터 약간 감독님만의 철학, 고수하는 철학 그런 거였던 거예요?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요. 부모님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거래처에 선수를 보낸다. 내가 친분이 있으니까 그 팀에 보낸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되고 선택은 부모님이 하셔라.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이 원하는 곳을 보내주는 곳이 아니고요. 제가 보내는 곳이 아니고 중학교 상급 팀, 상급 학교 팀이 뽑아가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육성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진학을 보내준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중학교 감독님이 뽑아서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뿐인 거지. 예, 제가 뭐 무조건 일리 가셔라 절리 가라 이런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독님 뭐 저 뭐 어디 프로사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예, 능력이 되고 뭐 노현우처럼 뭐 정말 남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굳이 제가 노력을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학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이 거래처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요. 이거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을 진짜 열심히 육성하셨던 이 부모 그 지도자분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시대에 이런 제일 축구 문화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단어인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게 아닌데 일부 부모님들이 이제 이 팀은 저 학교 감독하고 친하니까, 저 중학교 감독하고 친하니까, 저 팀하고 친하니까 저를 보낸다. 그게 그 상태를 거래처라고 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유소년 축구계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서로 간의 존중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시대가 바뀌었어도 내 자식을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존경하고 따르는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중학교도 가시고 고등학교도 가실 텐데 초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는 게 아닌데, 일부의 어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를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아이들을 육성하고 또 선수들을 육성해서 위로 보내고 그 중학교로 갔었을 때 뭔가를 바라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본 지도자분들 중에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를 보내고 뭔가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려고 이 아이를 뭐 홍보해서 키워서 보낸다라는 일부의 몇 안 좋은 지도자분들 때문에 모든 지도자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매도가 돼버리면 이 생태계에서 누가 과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열심히 다독여가며 이렇게 끌고 오신 지도자분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래처라는 단어를 그럼 들으시면 좀 되게 마음도 상하시겠어요? 네, 기분 나쁘죠. 왜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팀 감독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거를 거래처라고 표현한다는 게, 그쪽 감독님이 저희 팀 선수를 좋게 봐주신 것만 너무 감사한데 외부 시선에서는 그걸 거래처라고 표현하니까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감독님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은 운동장에서는 무섭기보다는 약간 엄하신 편이고 운동장 밖에서는 약간 삼촌처럼 친하게 대해주시고 건방 떨지 말고